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드루킹이 여론 조작의 본거지로 이용했던 일산 느릅나무 출판사에 저희 수습 기자가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을 빌미로 경찰이 오늘 TV조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물론 언론도 법 앞에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건이 저희 수습 기자의 취재 욕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당사자가 경찰에 출두해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고 휴대폰을 비롯한 일체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현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데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TV조선의 취재활동을 정치적 쟁점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와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취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